그거에 비해서 100번 낫죠. 편하게 여유시간 가져가면서 예, 돈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. 분명히 들어옵니다. 직장 다녀서 여러분 돈 못 봅니다. 이거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정설이에요. 마사지 코리아 물가는 계속 오르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됩니다. 직장 다녀가지고.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재테크, 뭐 영끌,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 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 비트코인도 바닥나고 주식도 바닥나고 뭐 난리가 아니죠. 자영업도 물론 지금 바닥이 났습니다. 자영업도. 바닥이 났는데 이런 자영업은요, 식당 같은 자영업은요,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많아요. 이거는. 진짜 한 뭐 1억을 투자해야지 1000을 버는 거예요. 이 1000만 원 때문에. 이거 비해서 이게 너무 일단 뭐 결국 적이란 말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들 또 많이 구해야 되죠. 이게 요만한 김밥집 하나, 요만한 육단만한 거 있잖아요. 육단만한 거 3평짜리 여기 김밥집 하는데 종업원이 3명 달라붙어서 합니다. 기본적으로 3명이에요. 한 사람 계산해야지, 한 사람 닦아야지, 서빙해야지, 한 사람 요리해야지. 뭐 이렇게 기본이 이게 3명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들어가는 게 너무, 이 투자 비용이 너무 많고 힘들다 이거예요. 식당이 이제 사람들이 다 그냥 치맥 여기만 타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막 이게 이렇게 합니다. 근데 이게 그 사업이라는 건 힘든 걸 하면 이게 위험 부담이 너무 많아서 겉으로 보면 황금 오자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. 마사지 같은 경우는 혼자 1인샵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해요. 1인샵으로. 그러면 이 자영업의 이점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. 사람이 자영업을 해야지 돈을 벌지 다른 걸로 해서 돈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